그래, 반푼이 너, 네가 가라고. 여기 있어봐야 침도 못 놓잖아. 의원의 일이 있고 오작인가 겁률이 하는 일인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들어오세요. 많이 드십시오. 쌀이 많이 됐어.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 반달 정도. 자꾸 하게 되잖아. 오늘 밥도 반달 정도. 제국에 밥매다 오셨어. 제가 혼자 물어.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스물대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와 저쪽. 이게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쪽을 대안을 만들어봤는데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겠죠. 거기서 이리로 숨십시오. 누구도 힘들어. 들어오십니다. 인사 올리기도 전에 사건이 벌어졌으니 격식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간의 기록과 장계를 내어주시죠. 진짜 안 보여서 어떻게 저렇게 잘 보여지? 그럼 다리 없는 거 아니야? 최대한 밀착. 네, 최대한 밀착. 그 어떤 클리셰로. 클리셰. 우리 뺏돈 들어왔다. 아까부터. 제가 봤는데 미 시리고 다 찍혔어. 어. 저부터 하셔야 돼. 더 좁게. 거의 압축기 수준이네. 야, 이 정도? 이 정도? 아, 좀. 대기 나가라 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되니까 막 약간 아, 일단은 숨어서 긴박한 상황이니까 인지를 못했다가 일지를 하는 순간부터 약간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지금 약간 이 얘기에 집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하는 거 알겠습니다. 저 얘기 좀 들어야 되겠네요. 시도 때만 네, 시도 때만 좀 아 짬! 이렇게 나가라 짬! 서현영 여기 있어? 너 말하는 곳이나 작년에 잡아놓은 데가 거짓말이냐? 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찍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 아까 힘들었다. 아, 뭔가 많이 다르네. 아니 뭐 하는 겨? 공작도나. 허박행요. 뭘 그리 찾으십니까? 두려우시지요? 살인이면 대명률에 이거 쳐서 교수형일 텐데 어쩝니까? 이젠 형님 곁으로 보내드리지요. 악대사 한번 하고 할까요? 네네네. 갈게요. 교수 마이오. 은혜님. 억울하다고? 증자가 일이 확실하거늘. 너만 살아있단 말이냐? 내 인연을 지금. 아. 나 이렇게 해도 왼손을 해야 돼. 아 근데 이러면 세우비가 너무 아 너무 어 잡은 다음에 아니 아니 괜찮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이거 참 정말 부치한 집안이 하고 약간 꺼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 망자가 된 것인데. 책임은 억울한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음까지 강요했지요. 저는 이제 청성희 씨 가문과의 연을 끊어낼 것입니다.
7! 왜 또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이토록 창백하게 내친 이유를 알았습니다. 미안해, 좀 더 괜찮아! 들이띄면서 예. 재량! 정신 놓치면 그래 꼭 운동만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운동만 와야 돼요. 아, 그래. 아, 요 정도 할게. 요 정도 할게. 요 정도 할게. 아니 묶어줘. 내 통째 먹어. 솔직히 네가 좀 묶어줘. 멜론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맞습니다. 아 순이가 맞네. 멜론이 기본이잖아.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좋죠. 정찰이야. 나. 외부 증상이 같다고 할지라도 지법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 찍어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날이 저물기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2경맥도를 보시면 그림과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발과 다리, 손과 발.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약재인 것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뭘까요? 숙장은 너처럼 맛이 달고 맛있습니다. 숙장은 지향을 깨끗이 씻어서 즙을 짜고 찍고 말랬는데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숙장을 집어보세요. 네, 집어보십시오. 숙장을 딱 집는데 저 사람 손이 딱 닿는다. 야, 오늘 약간 당하는 거 같아. 이거 혹시 몰래 카메라인가? 다른 것에 장군이 앞에서?